박근혜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중경제협력의 다원화와 FTA를 통한 통상환경 안정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 두 정상이 양국 경제인들과 자리를 함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중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석한 건데요.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양국 정상과 경제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경제 행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이룩한 양국 관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20년을 위한 양국 경제협력과 실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간 협력 분야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등으로 다원화하고 양국 상호 간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간의 연계 협력을 제안하면서 두 구상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낮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특별 오찬도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성리위안 여사를 위해 마련한 특별 오찬인데요. 오늘 오찬은 성북동의 가구박물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찬에 앞서 우리 전통 한옥과 고가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시 주석은 우리 한옥과 가구에 대해 인상 깊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찬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해 나전칠기함에 담긴 바둑알과 홍삼, 전통차와 박이 등을 선물했는데요. 평소 시 주석이 바둑을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담례로 술을 놓아 만든 무궁화와 장군도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의 가수 활동 모습이 담긴 친필 DVD 등을 선물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위해 특별 오찬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한중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